안녕하세요.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김한솔입니다. 한반도 역사에는 항상 불교가 있었으며 독자적인 불교 문화를 성립한 한국 불교는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 준비한 위대한 한국 불교 문화재 보물 제1343호 다보사 괴불탱 조선시대 불화 보물 제1343호 다보사 괴불탱은 전라남도 나주시 다보사에 있는 탱화로 2002년 7월 2일 보물 제1343호로 지정되었으며 원래는 나주 금성산 보흥사에 봉안되었던 것입니다. 독창성을 자랑하는 한국 불교 문화재 찬란하고 아름다운 불교 문화재 보물 제1343호 다보사 괴불탱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괴불이란 야외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진행할 때 법당 앞뜰에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던 대형 불교 그림입니다. 조선 1745년 영조 21년 승효화가인 의겸 등이 참여하여 제작된 보물 제1343호 다보사 괴불탱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문수보살, 보현보살의 석가 3존 불입상을 화면 가득 차게 그리고 윗부분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다보여래와 아미타여래가 짝을 이룬 구성으로 이는 당시 성행하던 7존 형식의 괴불탱으로 길이 1143cm, 폭 852cm입니다. 턱 밑의 수염은 조선시대 불상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형식으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우견편단의 법의를 걸친 석가불은 오른손은 내리고 왼손은 가슴 앞으로 들었습니다. 중앙계주와 정상계주를 갖춘 나발의 머리 모양에 장방형의 얼굴, 가운데로 몰린 눈과 작은 입의 표현이 계암사 괴불탱과 유사하나 각진 어깨 등에서 경직된 면이 보입니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각기 여의와 연꽃을 들고 있으며 보관의 화불을 모신 관음보살은 백의를 걸쳤고 대세지보살, 다보여래, 아미타여래는 합장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옷 문양은 화사하나 형태, 채색, 필선 등에서 정교함이 줄어든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의겸의 말년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B 한국불교방송 한국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일부 괴불 보물 제1343호 다보사 괴불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물 제1271호 수도사 노사나불 괴불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알아가는 아름다운 한국 불교 문화재,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